원즈라! 중국 상하이입니다. 이제 막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주차된 자동차는 모두 파손됩니다. 중국 신천의 고급 호텔입니다. 빗물이 넘치자 그대로 현관문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시안입니다. 사무용 건물이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천장의 벽을 손으로 만지니까 그대로 부서집니다. 부서진 천장 사이에는 시멘트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의 위후 전부也在不断的 판성.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닫히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내벽은 벌써부터 가루가 되어 떨어집니다. 내벽은 온통 새어나오는 물범벅입니다. 푸젠성의 스카이시티라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30평 기준 1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2억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1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1억 4천만 원짜리 신축 주택입니다. 벌써부터 건물 내외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하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창고 쪽 문은 닫히지도 않습니다. 귀농의 부푼 꿈을 꿨던 청년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공한 업체는 앞선 푸젠성의 스카이시티를 건축한 계열사의 건축사였습니다. 아파트에 이어 주택까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례까지 속출 중입니다. 더욱이 이번 홍수로 이러한 하자투성이의 집은 전국적으로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我贷款还没还清呢 就直接降了4000一平了，N+1次说交房，没有一次交房成功的。 또 다른 남성은 아파트를 구매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직접 방문해 봅니다. 풍선 장식이 입주민들을 환영해 줍니다. 出不去了。 그런데 집을 보러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버렸습니다. 这不玩命吗？ 풍선까지 써가며 입주민들을 반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자투성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쌍안경으로 관찰한 중국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인부가 무언가를 아파트 외벽에 심어넣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자재값을 아끼기 위해 외벽을 스티로폼으로 구성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부 한 명이 시멘트 외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벽 안에는 철근만 있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부는 겉에만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부가 공사용 철근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발로 부셔뜨려 버립니다. 청두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바람이 불자 외벽이 부서집니다. 입주민은 해탈한 듯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용 주택을 건설 중입니다. 계단에 틀을 떼어내자 얇은 콘크리트 단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내벽을 발로 차봅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실시간으로 떨어집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기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느 인부가 기둥을 감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마치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 페인트선을 벗겨냅니다. 마치 스티커로 붙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이 막대기로 기둥을 쑤셔댑니다. 역시나 가루가 흘러나오며 쉽게 부서집니다. 인부들이 주거용 단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선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벽돌은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벽돌을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외벽입니다. 갈라진 벽틈 사이로 뭔가가 보입니다. 새들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맨손으로 외벽에 나사를 돌려넣습니다. 이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입니다. 인부가 벽을 발로 툭툭 칩니다. 마치 쿠크다스처럼 손쉽게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입니다. 인부가 콘크리트 외벽을 손으로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손쉽게 떼어집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입니다. 얇은 바닥재를 드러내니까 시멘트가 아닌 모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주민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축 아파트입니다. 콘크리트 기반이 약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막대기로 천장을 쑤십니다. 그러자 얇은 천장면과 가루가 되어 흘러나오는 콘크리트 가루가 보입니다. 빗물로 인해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질 않은 것입니다. 집까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현관문에 달린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그러자 문틀까지 떼어집니다. 마치 판박이 스티커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려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세를 낼 필요도 없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충징입니다. 버려진 건물에는 빨랫감과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입니다. 역시나 버려진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입니다. 역시나 버려진 건물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으며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한 여성이 부푼 꿈을 안고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전문가를 불러 건물에 평행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자로 재어봅니다. 141cm입니다. 반대쪽 면을 재봅니다. 148cm입니다. 하자가 있는 폐급 건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만큼은 부실공사 따윈 없습니다. 어차피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나게 흔들어 재끼면 됩니다.